우리 수석부회장 박주영 선수에게 우승 자켓을 네, 먼저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드 컬러의 상의와 정말 잘 어울리는 레드 계열의 버건디 컬러 우승 자켓이 박주영 선수가 입게 되었습니다. 박주영 우승 트로피 드디어 이렇게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명절날 네, 1억 8천만 원을 벌게 되는 박주영. 아, 일단 어안이 벙벙하고요. 예. 아, 오늘 플레이를 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외쳐주셔가지고 아. 그 힘에 제가 좀 더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살려고 닭도리탕을 많이 먹고 잤거든요. 예. 근데 먹고 이제 소화도 안 시키고 바로 자가지고 아. 아침에 체기가 좀 있었는데 예. 또 누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 우승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아, 우승을 해야지 그 느낌을 알고 그런 걸 알겠다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우승이 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가지고 예. 그래도 열심히 한 노력의 그런 보상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그걸 조금 버텨야 되는데 네. 눈앞에서 이제 친구들이 잘하거나 선배들이 잘하거나 하다 보면 위축되거든요. 최대한 자존감을 지키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들을 듣고 우승을 해보니까 예. 아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협회가 조금 더 육아에 대한 그런 걸 신경 써주신다면 많은 선수들이 앞으로는 롱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우승하면 은퇴하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다음 계획은 없었는데 예. 오늘은 조금 만끽하면서 앞으로의 목표를 차츰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 매번 될 듯 될 듯 항상 무너지는 모습에 진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오늘도 보시면서 진짜 숨도 못 쉬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렇게 제가 해내는 모습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려서 좀 진짜 저는 마음이 너무 좋고 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고. 일단은 제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14년 동안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또 저의 제2의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명절 때 이제 아기도 봐주시고 왔다 갔다 해주셨거든요. 제가 며느리로서 집에서 좀 같이 있으면서 좀 명절을 보냈어야 아. 되는데 제가 나와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고 언니 나 우승했다. 퇴근하고 와서 아기만 봐가지고 진짜 미안했는데 제가 좋은 보답을 한 것 같습니다. 예.